전화 통화 중에 아이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고, 다시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TV를 켰고 보게 됐죠.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중인 단원고 학생들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 중이다라는 뉴스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수학여행 갔다 오면 가족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워낙 서로가 다들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는 가족 사진이 어릴 때 빼놓고는 없었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후회했던 하나가 뭐냐면, 30년을 넘게 살면서 아버지 손을 한번 못 잡아봤다는 거.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참 죄송한 게 많아서 몇년 전에 썼던 편지가 있는데, 아버지 유품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그 편지가 있던 거예요. 저한테 답장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당연히 그 편지를 읽고선 버렸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편지를 제가 꺼내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편지를 엄청 많이 곱씹어보고 읽어보신 것 같은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14개월 동안 살고 있는 동안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사한 상태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많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현재 아무런 밝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답답한 그런 마음뿐입니다. 방은 그냥 나만의 추모 공간으로 가서 울고 싶을 때 울고 가서 기하고 대답 없는 애지만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하고 있냐 웃어보기도 하고 치유의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방은 내 나름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빈자리가 저는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어머님도 방에서 안 나오시고 맨날 집문 열고 들어오면은 침대에만 누워 계시고 솔직히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좀 되게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엄마나 와이프 다 자고 있을 때 일부러 집에 조용히 들어왔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은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또 다시 나가고 집에서 저는 밥도 안 먹었어요. 이게 막 먼저 쌓여 있는 걸 보면 아이의 부재가 느껴지니까 늘상 아이가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 얘내방 아직도 있네? 그래서 계속 쓸고 닦고. 근데 그게 조금 후회는 돼요. 안 닦았으면. 그 예은이 지문이라도 있고, 머리카락이라도 있고, 치치라도 더 오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좋은 것도 못 돌아다니고 좀 아빠 노릇을 못했죠. 돈 벌고 일한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진짜 수억을 투자해서라도 지 바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더 아프죠. 저희 아버지는 포기를 모르시는 정말 불도저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어디 계실 것 같냐라고 하면은 사람들 아무도 없는 데에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인만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짐 좀 내려놓고 잠도 좀 많이 주무시고 이런 데 계셨으면 좋겠어요.